책을 몇 권 샀는데 그럴수록 일상이 엄청 소중해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증명사진으로 20살, 21살, 22살 이렇게 매년 기록하는 게 되게 유행이 됐잖아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츠오케이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프로필 사진으로 쓸 만한 사진이 없어서 와, 내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가 22살, 23살 때니까 그때 시연하다 가서 처음으로 증명사진 찍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각 잡고 제대로 된 증명사진 찍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내가 23살 땐 이랬지. 24살 땐 이랬지? 그래서 매년 나의 모습을 증명사진으로 기록한 지 한 2, 3년 됐는데 저희 20몇 번째 1년을 또 사진으로 기록하려고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속눈썹도 붙이고 메이크업도 받고 머리도 아주 예쁘게 정갈하게 이렇게 딱 해서 영등포 쪽에 있는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제가 어제 새벽 1시까지 동기들이랑 술을 먹었어요. 집들이를 해가지고 양고기에 고량주에 와인에 아이스크림 시켜먹고 나초 먹고 계속 뭐 과자 먹고 이랬더니 그날 새벽에 바로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자꾸 사요. 그게 책이든 물건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면 일을 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아무튼 사실 저의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정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이런 게 아니라 아 사고 싶은데 살까 말까 몇 번 고민을 해 그 다음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친구들이 저보고 넌 그런 물건을 어디서 사니 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사는 물건들이 되게 특이한가. 일단 첫 번째는 이 리들샷을 새로 샀어요. 최근에 이 리들샷이 처음에는 제가 보는 뷰티 유튜버 들이 하나둘씩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처음에는 그냥 광고겠거니 했는데 내돈내산으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카카오톡 상단 배너 광고로도 보이고 자꾸 눈에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번 사보고 싶은 거예요. 안 써봤는데 오늘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내일 피부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이런 것보다 마음의 양식을 또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몇 권 샀는데 아직 한 권도 읽지 않았고요. 지금 제 눈앞에 책장이 있는데 저 책장에도 선물 받거나 직접 구매하거나 빌리거나 여러 모종의 이유로 구매한 책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읽을 책이 너무 많은데 읽고 싶은 책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몇 명인가?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이라도 이 책들을 좀 저 대신 읽어주세요. 신상품이라는 책이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문학 소녀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뭐 지금 제 눈앞에도 있는 이나모리 카즈오의 회계경영 뭐 이딴 책이 아니라 부의 추월차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문학을 정말 사랑하는 문학 소녀인데 애플의 마케팅 전략 뭐 이런 책들 잘 안 읽어요. 근데 저도 직장인이 돼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걸 팔았는데 왜 A 회사에선 잘 팔리고 B 회사 건 잘 안 팔릴까? 뭐가 다른가 이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와디지에서 성공한 펀딩들의 제품은 특징이 뭐였는지 좀 궁금해서 신상품이라는 책들을 샀고 터지는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브랜드 관련된 책을 샀네. 제가 약간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 그런 책들은 그냥 도서관 가서 빌리거나 전자책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직장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취향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직도 문학을 좋아하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브랜드로 남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싱, 또 자기개발서네. 원싱,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요거는 트레바리 책이에요. 트레바리 첫 번째 책이 그릿이었고 이제 독후감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이 원싱을 열심히 읽어서 독후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학이 나왔습니다. 조혜진 작가의 겨울을 지나가다 라는 책인데 아주 할 말이 많죠.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라는 책이 누군가 고개를 들어 만만송에게 인생책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딱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첫 번째가 양귀자 작가의 모순, 두 번째가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은 진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극찬했고 와 양국 문학의 뽕이란 이런 거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미쳤네 막 너무 몰입하고 아무튼 그런 책이거든요. 아직도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 안 읽어보신 분들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제가 되게 뿌듯했던 게 제가 가끔 만만송 이렇게 제 이름을 블로그에 쳐보는데 제 영상을 보고 단순한 진심을 읽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는데 또 이런 자기계발서들을 사려고 예스24에 딱 들어갔는데 광고에 떴어. 그 맨 위에 배너에 조혜진 작가 신작? 이래가지고 어? 조혜진 작가의 책을 내가 놓칠 수 없지. 여기 보니까 엄마와 딸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자기계발서 읽다가 좀 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감성을 좀 채워야 한다. F가 필요하다 하는 순간에는 이 조혜진 작가 책을 읽을게요. 이제 오늘 좀 밀린 편집도 하고 책도 읽고 이제 연말 연휴여서 정말 이번 연말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푹 쉴 거예요. 내년에는 또 회사에서 여러 변화도 있고 맡은 업무가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더 바빠질 예정이거든요. 내년에 1월부터 미친 듯이 바빠질 게 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연휴 때는 정말 정말 쉴 겁니다. 오늘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날이에요. 12월 마지막 평일이어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고 하루 종일 낮잠 자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운동하고 저녁이라서 배고파서 뭐 먹을까 하다가 포케 올데이를 시켜 먹었어요. 식단 할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샐러드 음식점 두 개가 슬로우 캐럴이랑 포케 올데이. 이 쌈장 소스 진짜 이거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요, 여러분. 밤 9시이고요. 저는 너무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밀린 책을 읽고 이렇게 타이머 세팅해두고 딱 20분만 책을 읽었어요. 아이고.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책인데 마침 오늘 제 유튜브 피드에 이동진 평론가의 인생책 2023년 최고의 책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동진 작가가 이 책을 올해 최고의 책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시더라고요. 최은영 작가는 뭐 워낙 유명하시지만 쇼코의 미소랑 내게 무해한 사람, 밝은 밤, 밝은 밤 안 읽었다. 이렇게 두 개 읽었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짧은 단편 소설 여러 개가 실린 거라서 중간중간 끊어 읽기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첫 챕터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안 좋은 편인데도 최은영 작가가 글을 진짜 잘 쓰시는 게 읽는 내내 그 책 장면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가요. 그리고 또 연말이라 다이어리를 샀는데 사실 제가 원하던 다이어리는 아니고 잘못 샀어요. 24년 1월 달까지만 쓰고 안 쓸 것 같긴 한데 제 성격상 달력도 회사에서 준 카카오 달력으로 24년 1월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엄마가 우려준 따뜻한 국화차 한 입 마시면서 책 읽고 클래식 듣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한 오후. 그리고 이번 주 트레바리가 원싱이라는 책인데 이거 진짜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안 걸려서 다 읽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땐 조금 뻔한 얘기도 했고 결국 원싱이라는 제목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라, 중요한 일만 해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만 집중해라 이런 내용이라서 좀 뻔한 내용이라서 금방금방 읽었고 이 북 리시프트는 저도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길래 썼고 뭔가 이렇게 대충 끄적여 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펜으로 적으니까 책을 한 번 읽고 덮었을 때보다 이렇게 손으로 끄적이니까 뭔가 좀 덜 휘발되고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번 영상은 때깔이 좀 좋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고요? 카메라 빨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머리를 자른 탓도 있을 것 같고 이번 브이로그는 모두 니콘 ZF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다 니콘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니콘 ZF는 헤리티지 라인업으로 ZFC 이후에 새롭게 출시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옛날에 출시된 FM2라는 필름 카메라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딱 이 카메라를 뜯자마자 너무 예뻐서 진짜 계속 쳐다봤어요. 딱 요즘 세대가 원하는 그 레트로한 감성 뭔지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유년 시절에 쓰던 그 필름 카메라를 그대로 물려준 그런 앤티크한 느낌, 힙한 느낌? 디자인이 그렇게 힙하고 레트로한 이유가 이 외관 다이얼을 보면 인쇄가 아니라 각인이에요. 니콘 제품 특유의 디테일을 잘 살려서 정교하게 각인을 했더라고요.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바디 외관과 가죽 질감이 더 레트로한 감성을 잘 살려주고 무게는 약 710g이지만 그립감이 편해서 야외에서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기가 좋습니다. 카메라 바디 오른쪽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촥 감기게끔 그래서 그립감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메라 좀 잘 아는 카자랄들 사이에서는 출시 전부터 기대와 인기가 엄청 났던 건 물론이고 계속 품절 행진을 이루는 인기 카메라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와 니콘이 진짜 이 MG 감성을 너무 잘 아는구나 싶었던 게 이 외관 컬러를 교체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익스테리어라고 해서 6가지 컬러 세피아 브라운, 인디고 블루, 보르도 레드, 스톤 그레이, 모스 그린, 선셋 오렌지 이렇게 6가지 컬러로 외관을 교체할 수 있어서 내 취향에 맞게 더 레트로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날엔 보르도 레드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보르도 레드 컬러가 제일 예뻤어요. 특유의 이 가죽 질감과 빨간색이 되게 유니크한 감성. 저 카메라 어디 거지? 저런 카메라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리고 감성하면 솔직히 흑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물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추후에 흑백 필터를 따로 입혀도 되지만
있지만 유효 화소수 2450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랑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랑은 정말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IT 유튜버로서 휴대폰 카메라를 정말 많이 사용해봤으니까 솔직히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은 워낙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달라요. 애초에 여기에 BNW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서 이 흑백 다이얼이 있어서 사진 이렇게 찍다가 이거 지금 완전 흑백 감성인데? 이 구도는 완전 흑백으로 찍어야 더 감성이 살겠는데? 하는 순간에는 따로 막 설정 들어가서 필터, 흑백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바로 BNW 여기로 다이얼을 돌리면 흑백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필터는 모노크롬, 플랫 모노크롬, 딥톤 모노크롬 이렇게 세 가지고요. 확실히 흑백으로 찍으니까 그냥 찍으면 그냥 일상적인 지나갈 법한 그런 사진이 흑백으로 찍으니까 괜히 더 감성 넘치는 느낌. 그리고 초점 포인트 VR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카메라라 그런지 초점 잡는 속도가 진짜 빨라요. Z8이랑 Z9과 같은 이런 고급 기종에 들어가는 X-Speed 7이라는 걸 탑재해서 고정된 피사체나 움직이는 피사체도 초점을 엄청 빠르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피사체가 구석에 있어도 딱 내가 생각한 구도로 선명하게 촬영 가능하고 무려 8단의 손떨림 보정 효과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핸드헬드로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니콘 FX 포맷 CMOS 센서와 화상 처리 엔진 X-Speed 7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ISO 64000이 탑재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노이즈가 적게 고퀄리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면 해가 다 져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이런 겨울에는 해가 워낙 짧아가지고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 카메라 들고 친구들이랑 뭐 남산이나 예쁜 데 가서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면 이미 해가 다 져서 어둡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로는 정말 흐리멍텅한 사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휴대폰 카메라로는 찍을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의 사진들을 이 Z8로는 가능하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직장인이 되고 나서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일상이 엄청 소중해져요. 물론 휴대폰 카메라로도 일상을 기록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니콘 Z8로 찍어보니까 이 N로그 기능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랑 니콘 Z8로 찍은 거랑 퀄리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보다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똑같은 구도로 똑같은 피사체를 찍어도 얘가 훨씬 고퀄이니까 괜히 더 이때 이랬지 더 소중한 일상이 기록되는 느낌. 사진, 영상, 디자인까지 다방면으로 예쁜 카메라를 찾고 계신 분들께 이번 Z8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엄청 오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썰매를 타러 갈 건데 뚝섬 한강공원에 눈썰매장이 개장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눈을 너무 만지고 싶은데 평소에 눈 만지고 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장갑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낚시할 때 쓰는 낚시용 장갑을 줬어요. 엄청 따뜻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낚시용 장갑. 12월 31일 23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하루 종일 뒹굴거리고 늦잠 자고 운동하고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노란색 색연필로 칠해놨거든요. 이거를 다시 이 메모장에 옮겨 적으려고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진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 아 진짜 오늘이 23년의 마지막 날이구나 이런 느낌이 몽글몽글 들어요. 갑자기 아이패드를 꺼내들어서 인생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애플펜슬로 끄적이는 시간이었는데 크게 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렸고 현재인 20대 중반까지는 이미 지나온 시간이니까 바꿀 수 없는 기간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기간 이렇게 보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지나온 기간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뭔가 되게 희망적이죠? 바꿀 수 없는 기간에는 그냥 태어나고 입학,
고등학교 입시를 보고 대학교 입학한 거. 그래서 대학교 로고 이렇게 붙여놨고 이제 20대 후반, 29살에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혼하고 출산, 멋진 CEO로서의 삶, 그리고 50대 때는 엑싯해서 60대부터 죽을 때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넷코의 KN10C 키보드로 키보드도 계속 쓰다 보면 주기적으로 약간 컨텐츠랑 정말 발 키보드 좀 바꿔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직장인은 분도 하시겠지만 하루 전 영상도 찍고 지금 소개해드린 키보드도 한 달 전에 새로 산 키보드거든요. 요즘 키보드가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현재 기준으로 가장 잘 쓰고 있는 건 이 넷코의 KN10C 키보드예요. 이게 뭐 하고 싶으냐면 한 달씩 생각할 때 이게 다 아빠가 잡아온 거야? 어. 이거 회 이름이 뭐라고? 농어. 농어? 어. 둘 다? 둘 다 농어야. 이 안 들어.